근데 선생님이요? 전에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았는데. 아, 그 실은 그 미술학원 입시반 다닐 때 선생님이셨어요. 회사에선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제가 자꾸. 장다. 계속 나오시기 힘드시죠? 다음 미팅 때 저희가 갈게요. 아니에요. 외근 핑계로 사무실 밖에 나오는 것도 좋아요. 맞아요. 회사에만 있으니까 계절도 잘 몰라요. 잠시만요. 아, 네, 팀장님. 저희 지금 점심 먹... 아, 그 파일이요. 제가 그거 바로 가서 드릴게요. 네. 아, 죄송해요. 갑자기 찾으셔가지고. 나오면 먼저 드세요. 아, 아니, 못 올 수도 있어서 맛있게 드세요. 다음 미팅 때 뵐게요. 아, 아니, 야, 밥은 먹고 가지. 들어가세요. 많이 친한가 봐?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? 둘이 맞나? 말이 되냐? 가족인데? 가족? 그럼 아까 미술학원 선생님이었단 말은 뭐야? 뭘 캐물어. 그냥 그렇게 됐어. 암튼 식구야. 성은 다른데 가족. 형수님도 친척인가? 뵌 적은 없지만 내가 네 가족사 모르는 거 아니잖아. 어떤 사이인데? 나에 대해서 알아? 그럼 이것도 알겠네. 너랑 속 좋게 밥은 못 먹는 거. 가지 마. 식당에 혼자 두고 가지 마. 그렇게는 하지 마.